그래요. 나는 원피스를 안 봤어. 왜 안 봤을까? 그걸 안 본 형님이 너무 불쌍해. 원피스를 안 본 내가 불쌍해? 왜 왜? 저 노래를 들으면은 옛날 생각이 나요. 아 진짜? 네. 보세요 댓글에도 내 나이 32살 이 노래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이러잖아요. 예, 되게 의미 부여가 많이 되는 그런 노래군 이 저 만화구나 원피스가. 내가 사실 안 보게 된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였어. 고등학교 때 이제 원피스 처음 나섰었고 그때 이제 원피스를 보는데 일단은 나는 좀 작화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일도 이해 안 가지. 뭐 작화가 이상했어. 팔이 너무 얇고 대가리 크고 좀 그 원피스 특유의 작화가 좀 별로였던 거. 그리고 좀 주인공이 되게 비실비실하게 생겨갖고 그것도 싫었어. 그리고 좀 유치했어. 내가 고등학교 때이지만 그리고 약간 어떤 열매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고 여기 세계관 자체가 뭐 고무고무라는 이 능력이 되게 후지고 되게 좀 구려 보였다고 해야 될까? 난 좀 그랬어. 팔이 늘어나고. 아니 아니 아니. 난 팔이 좀 늘어나고 해 가지고 때리고 하는 게 뭐 되게 그냥 약간 이런 캐릭터가 원래 스트리트 파이터의 그 요가라고 요가 파이어. 누구지? 달심이라고 있어요. 달심. 요가 파이어를 쓰는 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달심이라는 약간 그 흑인 캐릭터?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나는 멋없는 거는 잘 안 보게 됐던 거. 멋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는 무슨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영화 같은 걸 봐도 여자가 주인공이거나 뭐 좀 그런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 내가 내 그 편견 속에 자리 잡은 그 이미지 이런 게 너무 강해서 그랬던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냥 루피가 딱 보면은 약하고 비리비리해 보이잖아. 말랐고. 지금 몸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옷도 좀 그지같이 입고 다니잖아. 그래서 별로였던 것 같아. 반바지에다가 이렇게 그 뭐 밀짚 모자 쓰고 다니고 그랬던 그 루피가. 전마가 뭐 무슨 리더로서 자질이 있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내가 어디까지 보다가 끊었냐면 전에도 이제 얘기했었지만 그 우섭이 나무에서 앉아갖고 좀 아픈 여자애가 있었는데 거기 뭐 창문에다가 조그만 돌 막 이렇게 던지면서 이상한 그 막 약간 히스테리 같은 막 그런 성격으로 막 이렇게 미운 짓 계속하고 뭐 어떤 해적선 같은 데 쳐들어갔는데 몸이 전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코가 이렇게 톱날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그 빌런이랑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 거기까지만 보고 그냥 그러고 접었던 것 같아. 별로 흥미를 못 느꼈어. 원피스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계속 안 봤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한 번 별로면 그거를 참고 쭉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또 나도 재미를 느낄 텐데 한 번 별로인 거를 다시 보는 거는 진짜 힘든 일 같아. 다시 보면서 뭔가 참아내는 거. 아예 안 봤던 작품 별로 처음부터 관심도 안 가가지고 아예 안 봤던 것들은 나중에 생각을 조금 고쳐먹고 다시 처음부터 쭉 보면은 걔네들은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보다가 내가 별로여갖고 그냥 안 봤던 애들은
끝까지 못 보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원피스랑 해리포터였어. 원피스랑 해리포터를 난 그래서 좀 안 봤다. 예. 그랬던 것 같아. 쾌걸 근육맨도 안 봤어. 그러니까 좀 만화를 일찍 졸업했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애니메이션, 만화 이거를 일찍 졸업했던 것 같아. 중학교, 그냥 솔직히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만화 애니에 대해서 전혀 안 봤던 것 같아. 재밌게 못 봤어. 그때 뭘 봤냐고? 그때 재밌게 보던 거? 드라마. 한국 드라마. 막 허준, 왕초, 야인시대. 명작들 보셨네. 그런 거를 좋아했지, 오히려. 만화를 안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보면은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됐어. 뭐 그런 드라마들을 안 보면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됐고 원피스를 안 봐도 친구들이랑 대화가 됐어. 그랬던 것 같아. 보통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접하는 경우도 있잖아. 야,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봤어? 야, 그거 진짜 재밌더라. 아, 그래?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 입소문이라 그러지, 그거를. 입소문. 근데 원피스는 내 나이 또래 애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뭐 안 봐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 원피스 자체가. 완결이 나가니까 다시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 내가 세대가 좀 애매한 세대인가 보다. 그런 것들 초등학교 때 봤어야 되는데. 형 세대는 아니고 딱 제 세대가. 근데 그러기에는 내가 초등학교 때 포켓몬스터도 나왔는데 포켓몬스터도 안 봤단 말이지. 유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나? 그 나는 왜 만화를 안 봤을까? 여러분들이랑 좀 그런 게 좀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특히나 만화 같은 거. 맞아. 노래방 다니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는 만화를 진짜 재밌게 봤던 것들이 많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내 주변에 친구들 중에 만화 본 애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생각해보니까. 맞아. 주변 그 친구들이 또 관심 갖고 그래야 또 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 우리 그냥 PC방 가서 뭐 스타하고 뭐 RPG 게임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지. 그 야인시대 보고. 아무튼 야인시대 안 보면은 대화가 안 됐어 우리 때는. 자, 아무튼 뭐 오늘까지는 이렇게 성접창단이 만화 주제가로 가겠습니다. 만화 주제가. 예. 만화 주제가 저 우리의 꿈으로 하고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활주도 유명하지 않나 그 노래? 나루토. 나루토. 야, 나루토까지는 하는 게 맞겠다. 이 다음 주는 활주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부르기 진짜 어려운데요?
내게 필요한 건 인격기만한 거친 미래라 해도. 차라리 버터플라이가 나을 수도 있어요. 버터플라이 설레이는 이 마음을 알까? 아 그거 아니에요 버터플라이. 그럼 뭔데? 나비처럼 날아가 볼까 그거잖아요. 그래? 버터플라이가 뭐예요? 아 나루토 안 봤지, 원피스 안 봤지, 디지몬 어드벤처 안 봤지, 포켓몬스터 안 봤지. 블리치도 사실은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 때문에 봤던 거야. 어.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파오케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이었어. 워크래프트. 어. 롤의 초석 같은 느낌이야. 그렇죠. 딱 롤 유행하기 전에. 어, 롤 유행하기 전에 파오케를 막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캐릭터들이 캐릭터들 중에 막 검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8등신이었고 되게 멋있었어. 그래가지고 뭐지 얘네들은 어디서 나온 애들이지? 그거 검색하다가 블리치라는 그 만화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 봐볼까 하다가 또 그때 사귀는 여자친구가 또 블리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 그래가지고 야 나 블리치를 한번 봐볼까 하는데 어 진짜? 나 딱 얘기해줄게 하면서 내가 같이 보면서 막 세계관 설명해주고 뭐 만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뭐 주인공이 좋아하는 애가 쟤다. 이러고 뭐 쟤는 쟤 오빠인데 어떤 뭐 이렇게 옆에서 다 얘기해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보는데 좀 뭐 재밌더라고 볼만하다가 그러고 사실 블리치도 조금밖에 안 봤어. 어 쟤 얼마 안 봤어 블리치도. 그때가 내가 20대 초반, 내가 21살, 22살 때였으니까 여자친구 있었지. 아니, 난 중학교 남녀공학,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남녀공학이긴 했지만 초등학교 때는 뭔가 그 축구 좋아하고 막 그래서 남자애들이랑 많이 놀았고 중학교 때 이제 남녀공학,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 다녀서 좀 연애를 일찍 깨우쳤지. 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 사귀어보고, 그러고, 뭐, 성인 될 때까지 여자친구 항상 있었어. 그때 뭐 사귀고 이런 것들 좀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기여갖고, 뭐, 남녀공학 들어가서 좀 잘 사귀고 그랬지. 어, 그래서 내가 애니를 잘 못 봤나? 하긴 지금 이 나이 먹고도 내가 가장 인생 애니메이션이 뭐냐 하면은 보노보노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노보노 노래가 참 좋아. 보노보노 안돼 안돼 보노보노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노보노 그 OST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여기는. 어 그날 그날이 너무나 따분해서 어쩐지 앞날이 안 보이지 뭐야 아 기적 일어나서 금방 마법처럼 행복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따금은 지름길로 가고파 그럼 안 될까 상식이라는 걸 누가 정한 거야 정말로 진짜 아, 다들 보노보노를 모르는 게 진짜 참 그렇다. 난 보노보노를 참 좋아했어. 유일하게 이제 그 만화 나오는 그 채널 이 뭐였더라? 투니버스. 투니버스에 보노보노 나오면은 나이 먹고도 계속 앉아서 보게 됐던 모든 에피소드를 다 챙겨봤지. 보노보노는. 보노보노를 참 좋아했어.
맞아 맞아. 철학이 있어 보노보노에는. 그래서 난 보노보노가 짱이라고 생각해. 보노보노 열아판이 내가 보기엔 짱구야.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그 색채감도 너무 좋고 보노보노가 내 인생 애니야. 검정 고무신은 잘 안 봤던 것 같아. 그 괴짜 가족 재밌게 봤어. 괴짜 가족 항상 그 투니버스에서 새벽 시간에 틀어줬었어. 방학 때 그게 참 별로였는데. 손을 제 떨리는 거야. 창구는 일기까지 존재미지. 아 우리 익산이 고마워. 이렇게 재떨이 냄새가 나니? 뭐지? 담배 이 손으로 안 피웠는데? 담배 이 손으로 피는데? 이게 말보로에서 난 냄새인가? 뭐야 이거? 아니 재떨이 냄새 난다니까. 뭔 똥 닦았냐 그래. 너 똥꼬로 담배 피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원피스 그 아까 얘기했던 뾰족호 아론인가 뭐 걔 나오는 것까지 봐. 상어인간 나오는 것까지만 봤어. 어인입니다 어인. 그 이후로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 꽤나 많이 보긴 했는데 주변에서 안 봤어. 상어인간. 극초반. 원피스 정주행 하면은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까지 얼마 만에 8시간 본다 가정하고 두 달 걸린대요. 하루에 8시간 본다고 가정하고 두 달 걸린다고? 근데 이게 만화책을 못 따라가잖아 애니메이션 속도가. 이제 거의 다 따라왔어요 근데. 다 따라왔어?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애니는 거의 다 따라왔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안 볼 거야. 나도 진짜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해리포터 한번 봐볼까 하고 해리포터 막 다 다운받아놓고 싹 다 보려고 진짜 불까지 다 꺼놓고 막 좋은 그 헤드폰으로 해가지고 딱 이제 소파에 앉아갖고 진짜 집중해서 한번 보자 이러고 이제 막 봐. 보는데 해리포터 보는데 무슨 역 같은데 이제 애들이 갑자기 막 뭐 투명으로 막 벽을 막 지나다녀. 그리고 뭐 기차 안에서 애들끼리 막 스몰토크 막 담소 나눠. 그러고 나서 좀 막 있다가 뭐 무슨 신비한 브금이 깔리면서 뭐 학교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게 막 풍경 좋은 그런 데가 나오고 빗자루 타고 다니면서 무슨 딱정벌레 같은 거 막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막 머리 올빼간에 나오는데 그때까지만 딱 보고 바로 딥슬립 바로 드르렁.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게 한 8번 될 거야. 해리포터가 완결 나고 나서도 내가 그렇게까지 시도를 해봤는데 8번 실패했어 해리포터는. 그래서 내가 딱 느꼈지. 아, 내 인생에 해리포터는 없구나. 내 인생에 해리포터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왜 머리나 이쁘다던데. 반지의 제왕은 진짜 내 인생 영화지. 수많은 영화들 중에서 인생 영화 뭐 있냐 코트 하면은 반지의 제왕 얘기해. 나는 가장 완벽하고 그래서 사실은 해리포터보다는 반지의 제왕이 좀 더 나는 좋았어. 또 그
나는 해리포터 안 보긴 했지만 반지의 제왕이 뭐 호빗까지 호빗 3부작까지 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최고가 아닐까? 반지의 제왕이. 근데 그 누구한테는 또 해리포터는 되게 재밌는데 반지의 제왕이 별로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 매출은 잘 모르겠어. 작품성으로 보면은 반지의 제왕이 훨씬 더 높지. 12시네 여러분들. 성지합창단은 한 20분 20분 내지 30분 뒤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듄은 그 세계관 설명해주는 그 영상을 좀 보고 1편은 내가 진작 봤고 근데 이제 그런 세계관 설명에 대해서 조금 듣고 보고 그러고 영화관 가는 거를 추천해요. 예. 어차피 여긴 사람들 다 듄 안 볼걸?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취향을 내가 좀 알 것 같아. 우리 코트 방송 보는 시청자들의 취향은 좀 단순한 거 좋아해. 그러니까 듄보다는 약간 그 범죄 도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수준이 낮다 뭐 이런 게 아니야. 좀 심오한 그런 세계관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 볼 것 같아. 우리 코빡이들은. 맞아. 뇌 비우고 편하게 보는 거 좋아하는. 근데 요즘 나는 좀 심오한 세계관의 영화관,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좀 피곤해지거든? 피로해지는데. 오늘도 카페에서 이제 본 사람들 알겠지만 그 삼체? 야 이거는 진짜 미쳤더라. 세계관이 겁나 방대하더라. 그래서 지금 삼체인가 이거 3화 중간까지? 아 이제 4화까지인가 다 보고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아 그러니까 삼체를 보게 된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안 볼라 그랬어. 원래 랄프랑 그냥 같이 안방에서 같이 밥 먹다가 뭐 틀어놓고 볼만한 거 없냐 이렇게 뭐 틀어놓고 뭐 먹으면서 뭐 틀어놓을만한 거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랄프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넷플릭스 이렇게 보다가 뭐 새로 나왔다고 삼체 이제 뭐야 이거나 그냥 틀어놓고 보자 하는데 막 더럽게 재미없고 막 몰입도 안 되고 먹으면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화 거의 다 보고 나서 아이 재미없네 아우 쓰레기네 이러고 나서 이제 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삼체가 나온 지 한 2주밖에 안 됐어. 근데 카페에서 삼체 미쳤다 이거 엄청 재밌다 막 추천한 사람들 몇몇 있고 그때 약간 호기심이 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내가 요즘 유튜브 막 보는데 한 번씩 알고리즘으로 나오더라고. 뭐 궤도 아저씨가 설명하는 거랑 뭐 주호민 아저씨가 삼체 설명하는 거랑 이거 딱 보다가 그렇게 재밌어? 봤지. 딱 해서 보는데 세계관 설명해주고 좀 맥락이랑 소설이 원래 이때 장편 소설이고 그 장편 소설 SF 장편 소설이 그 휴고상이라고 있어. 장편 소설에서 이제 그 소설계의 노벨상 같은 휴고상이라는 게 있는데. 2015년도에 이 상을 받았다는 거야. 이 삼체라는 소설을 쓴 그 중국 작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발전소 같은 데서 일을 했대. 발전소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막 마작에 빠져갖고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대. 그래가지고 직원들이랑 같이 마작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재산을 다 날린 그 돈을 다 날린 거야. 번 돈을.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돈도 못 모으고 이렇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 심심한데 소설이나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설을 막 써내려갔대. 써내려가는데 이게 대박난 거지. 류치신이라는 그 작가가. 그리고 그 쓴 소설이
이제 휴고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좀 스토리,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그랬다는 걸 보니까는 좀 약간 호기심이 생겨.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초반 내용, 세계관 초반 내용 딱 이제 알면서 이야기를 딱 해주는데, 오 이거 미쳤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지, 이거 겁나 방대한 이야기네, 오 재밌겠는데 하고 이제 다시 오늘 보게 된 거지. 3채를 1화부터 3화인가 4화까지 봤는데, 와 미쳤더라 진짜. 어 오펜하이머랑은 잽도 안 되는 그런 스케일이야. SF인데,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해주자면은, 뭐 스포 없이 말해주자면은, 이 전 세계에 있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만, 이거 뭐 반전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게 엄청 방대한 이야기라서 좀 얘기해줘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어벤져스 봤을 테지만. 어벤져스라는 게 있어요. 뭐 저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들,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데, 호크아이라는 사람은 그 활을 잘 쏘고 좀 시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능력이 능통해요. 뭐 저 뭐 블랙 위도우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잠입 같은 거에 능하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이런 줄거리 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게 절대 스포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이제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과학자들 있잖아. 뭐 물리학자도 있고 뭐 별별 학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그 학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죽어. 한 명 한 명씩 죽어. 왜 죽냐?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소재가 있어. 머리카락보다 한 몇천 배 얇은, 아주 얇은 그 나노 줄, 그게 있는데, 이제 그게 어마어마한 나중에 이제 인류의 어떤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거야. 그 줄이. 그리고 이게 영화에서는 다이아몬드, 진짜 저 인류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자르는 실험을 하는데 그게 성공을 해. 그런 이제 그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주변에 다 과학자들인데 막 죽어. 왜 죽냐면은, 어떤 과학자들한테서 나오는 현상인데, 시계가 떠 눈에. 타임 뭐라 그러냐? 스탑워치. 스탑워치 마냥 카운트다운이 뜨는 거야, 눈에. 그, 뭐, 밝은 데를 봐도, 이렇게, 굉장히 가독성이 좋게, 이렇게 막 나오면서, 계속 뜨는 거야, 스탑워치가. 그래서, 뭐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파헤쳐가는 이야기고, 알고 보니까, 이, 우리랑 다른 먼 외계에 있는 외계인들이, 한참 시간 지나가지고 뭐 한 몇백 년 뒤에 지구에 와서 이 지구라는 행성을 먹으려고 해. 근데 큰 맥락만 얘기해 줄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 인류를 수호하는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 국방부일까? 아니야, 과학자들이야. 과학자들이 뭔가 대책을 내놓고 계속 인류가 계속 번영하게끔 해주잖아. 그래서 그 과학자들 중에서 어떤 분야에 있어서 꽤나 이제 높은 그 지능과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실적을 내세운 사람들한테만 이 눈에 그 스타워치가 뜨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뜨니까 이거 왜 뜨는지 막 불안하고 시간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걔네들끼리 모이는 학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 당신 눈에 스타워치 뜨죠? 계속 줄어들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막 해. 그러다가 그거를
안 뜨게 하려면 당신 지금 실험하고 있는 나노 그 줄, 그 머리카락보다 몇천 배 얇았다는 그 줄 있잖아. 그거 실험하는 거를 멈추세요. 멈추면은 거짓말처럼 그 스탑워치가 눈에서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지? 그리고 이제 이건 영화 내용인데 이게 소설 내용도 내가 알고 있고 영화 내용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해서 약간 뒤죽박죽인데 뭐 맥락은 거의 똑같아. 맥락은 거의 똑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실험을 중단했어. 지구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자르는 실험을 최종 단계로 한 거야. 그 눈에 보이지도 않은 요만한 그 나노 입자 그 줄로. 그리고 눈에 계속 타임워치가 이제 스탑워치가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계속 줄고 있어. 실험을 박차를 가하면 가할수록 시간이 굉장히 빨리 줄어. 무서워.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요만한 펜으로 툭 건들어. 근데 진짜 잘려가지고 이게 다 실험에 성공한 거야. 거의 최종 단계까지 왔어. 그 실험이. 그래가지고 한 1분인가? 한 1분 정도 시간 놔두고 저 실험 그만하겠습니다. 저 안 할게요. 실험 다 중단하세요. 내가 최고 그 연구자니까 최고 직책이니까 실험 그만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 왜 실험 다 성공해갖고 이게 지금 우리 인류에 얼마나 혁신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기술인데 이걸 왜 중단합니까? 아무튼 중단하라면 중단해. 그러고 나서 연구실을 빠져나가고 걷는데 진짜 한 1분인가 놔두고 스탑워치가 싹 사라지는 거야. 눈앞에서. 그 여자의 말이 진짜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딱 이야기가 이제 좀 진행이 돼. 아주 극초반만 얘기하는 거야. 극초반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행성을 먹으려고 하는 이제 외계인들이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 같은 것도 못하게 만들고 왜냐면 자기네 기술을 우리가 도착할 때쯤 400년 뒤에 지구에 도착할 때쯤 됐는데 얘네들이 엄청난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이 외계인들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자들부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야. 과학 실험을 못하게 멍청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 문명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거야. 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방송에서 한 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일단 좀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좀 내가 설명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콧박이들 그 취향에 안 맞아. 우리 콧박이들 취향에 맞는 거는 범죄도시 봤어? 범죄도시 봤는데 야 마동석 기가 막히더라. 마동석 주먹으로 그 뚜껑 패는 그 장면 그거 봤어? 이런 얘기가 좀 이제 서로 공감이 가지. 그래서 그런 이런 뭐 심오한 SF 뭐 이런 내가 이런 걸 본다 그래서 내가 뭐 그 뭐라 해야 되지? 우월감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취향이랑 좀 안 맞아. 시청자들이 뭔가 안 맞아. 아, 여러분 전능가 만드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런 걸 본다 그래 수준이 낮고 뭐 삼체 본다 그래서 수준이 높고 그런 거 절대 아니라니까. 난 진짜 여기 이야기에 매료돼 갖고 보게 된 거야. 유튜브로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나 진짜 재밌는 소설 하나 봤는데 내가 소설 줄거리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볼 사람들 봐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나도 그냥 거기 빠져 갖고 그냥 조용히 이 사람 얘기를 이제 보는데 와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거야. 기가 막힌 이야기야. 처음에 그 드라마가 시작될 때 되게 잔인하게 시작돼. 과학자가 눈앞에 뜨고 있는 그 스탑워치 시간 하나하나 벽에다 다 적고 피로 적고 뭔 짓을 해도 이게 안 없어진다. 그 과학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눈앞에 스탑워치가 안 뜨게 하는 방법은 결국 내가 과학적인 연구를 그만둬야 끝나는 일이거든. 그리고 눈깔이 파갖고 죽어 있는 거야. 눈깔이 이렇게 없어. 눈을 파갖고 눈이 아예 없는 상태로 자기 집안 그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갖고 죽어 있는 모습을 형사들이 발견하면서 시작돼.
막내 엄마 나는 아주 극초반만 봤어. 내가 지금 본 내용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거야. 근데 막 기가 막혀.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그 휴고상이라는 장편 소설 이제 장편 소 SF 장르. SF 장르의 그 휴고상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노벨상 같은 건데, 그거를 동아시아권에서 처음 받은 아시아계 첫 휴고상 작품이 바로 그 삼체라는 소설이래. 그러니까 내가 소설까지는 못 읽겠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로 많이 함축시키고 축약시킨 그 넷플릭스 그걸 이제 보게 된 거지. 난 이제 한 3화까지밖에 안 봤어. 그 얘기해도 되나? 지금 진성곱박이 한 얘기. 맞아. 저기 시작이. 중국이 사실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걔네들 사상이랑 뭔가 안 맞는 이야기나 뭐 그런 사상, 다른 중국의 어떤 그 주체 사상과 다른 서양 문물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버리면은 그게 아무리 과학 분야고 뭐고 해도 거기선 그냥 폐 죽여버리잖아. 돌팔매질 해갖고.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 과학자가 이제 사람들한테 몰려갖고 죽게 생겼어. 그게 중국 너 똑바로 말해. 진짜 있었던 일이야. 진짜 있었던 일이야. 형 삼체 판권 가진 회사 CEO 죽은 사건 알아? 너 똑바로 얘기해. 너 신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신을 믿어. 너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얘기할 거야. 아니면은 네가 그 말하는 그 상대성 이론, 뭐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을 얘기할 거야. 내가 여지껏 과학 연구를 하면서 나는 한 번도 신을 본 적이 없고 신은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 봐라 이 봐. 해가지고 몇천 명이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막 그 벨트로 풀어갖고 그 징박힌 그 혁띠로 얼굴을 막 그냥 머리랑 이런 데 사정없이 패서 그 자리에서 과학자를 죽여버려. 그만큼 미개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다 봐. 엄마도 보고 엄마도 끌고 와갖고 네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사람 과학에 미친 자다 하면서 자기 살라고 가족도 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죽는 모습을 봐. 엄청 슬프겠지. 딸도 군중 속에서 아빠가 제발 거짓말 쳐줘요. 근데 이제 딸도 결국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을 하면서 아빠가 죽는 모습을 보게 돼. 그 딸이 이제 나중에 크는데 솔직히 과학자의 딸이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근데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막 이제 그 돌아다니면서 힘든 생활을 하다가 얘가 이제 똑똑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이런 거 아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어떤 그 외계인과의 소통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 집단의 그 과학시설 같은 데 있어. 엄청 큰 안테나가 있는 그 산 꼭대기에. 거기에 딱 데려가갖고 너희 아버지 과학자지. 너 좀 똑똑하다고 내가 들었는데 너 여기 한번 들어가면은 여기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기지야. 약간 미국의 그 무슨 에어리어 그거 있잖아. 너 여기 들어가면 너 진짜 못 나올 수도 있고 이 진실을 알게 되면은 넌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와. 너 할래 안 할래?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마오쩌둥과 중국에 대해서 그냥 환멸을 느껴버려 이 여자가. 아빠가 죽은 것 그 이후로도 그냥 중국 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국을 엄청 혐오하는 여자야. 근데 그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지. 그렇게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외계인한테 접선이 와. 접선이 와가지고 모스부호 같은 걸로 이렇게 중국어를 써갖고 거기서 이제 먼저 와. 이 우리 메시지에 너 답장하지 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착한 외계인과 나쁜 외계인이 있어. 근데 착한 외계인이 보낸 신호야. 너 우리 이 메시지 이거 그냥 줄거리가 아니야. 그냥 내용 다 아니야.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스포 아니야, 여러분들. 1화에 30%짜리 내용이야. 8화까지 있어. 그래서 아 오버하지 마. 메시지 답장하지 마. 왜지? 왜 답장하면 안 되지? 우리 메시지 우리가 지금 내가 너가 지금 이 메시지를 먼저 보고 있으면 너희 행성은 진짜 운 좋은 거야. 나는 지구의 평화를 수호하는 외계인이야. 어? 너 이 회신을 하면은 너 큰일 난다. 그냥 씹어. 읽씹해.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인류의 운명이 그 여자한테 달린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어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지. 중국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서 아버지 잃었고 인류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인류에 대한 복수심을 이제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좆대봐라 하고 좆대봐라 지구 좆대봐라 하고 거기다가 보내. 우리 인류는 답이 없는 새끼들이에요. 예. 당신들이 와서 우리 지구를 점령해서 우리를 좀 지도해 주세요 하고 이제 보낸 거야. 그럼 그 버튼 딱 누르면서 일화가 딱 끝나거든. 이제 그때부터 해갖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기가 막힌다니까. 재밌더라고 나는. 그래서 오늘 성지합 청단 해야 되는데 아 휴방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봐봐. 3채 나도 이제 3안가 4안가 보다가 이제 저 끊고 이제 방송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재밌고 이게 좀 보다가 아 코트가 말한 내용은 아주 그냥 파편일 뿐이고 이게 너무 방대한데? 아씨 뭐야 이거 왜 이런 내용인데 이거 뭐 VR이 왜 나와 이거 뭐야 뭔 게임이 왜 나와 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조금 그 검색을 해보고 줄거리 설명이나 세계관 설명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그러고 보는 거를 추천할게요. 내가 얘기한 거는 아주 그냥 파편이야. 파편 먼지 같은 이야기. 예.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무튼 3채의 이야기였고 그 성접창단은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성접창단 이제 시작할 거고 아 좋습니다. 예. 오늘은 여성 보컬들의 좀 활약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좀 이 노래가 그 신지 씨 또 그 파트가 있어갖고 좀 예 약간의 어떤 난항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아 흑채를 좀 바꿨는데 되게 잘 스며들고 되게 마음에 든다. 이 흑채로 가야겠다 앞으로. 괜찮아. 고급 흑채. 예. 흑채 좋아. 흑채가 물에 잘 씻기냐고 하는데 잘 안 씻겨요. 흑채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진짜 흑채를 해놓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꾸정물이 이렇게 이마로 이렇게 막 흘러요. 뚝뚝뚝뚝. 그래가지고 굉장히 낭패를 보죠. 근데 지금 요즘에 흑채는 물이 떨어져도 내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이제 이거를 비비거나 머리에 손을 갖다 대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그대로 살아있어. 물에 젖어도 머리가. 그래서 되게 좋아졌지. 예. 근데 이제 흑채의 단점은 딱 다른 것도 뭐 피부가 일어난다거나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그런 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나는 애초에 그런 부작용이 없지만 진짜 그 흑채 단점은 머리를 두 번 감아야 된다는 게 제일 귀찮지. 두 번 감아야 되는 거.
빵키 뭐지? 흑채값 보태줘. 흑채값 보태줘. 익산공일이 고마워. 안 뜨네 계속. 아니 버튼이 있는데 왜? 아 그리고 이제 집에 저 실비 김치 왔더라. 그 스테비아 토마토 그 네 개 온 거 세 개 다 먹었고 저 실비 김치 왔더라고. 이제 먹을 거 그만 보내고 다음에 저 실비 김치 먹방 해줄 테니까 제발 이제 앞으로 좀 풍으로 좀 예 선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먹는 거보다는. 예. 짜파게티랑 먹어야 뭐 진짜라 그런데 나중에 뭐 짜파게티랑 먹지 뭐 오늘 먹을 수도 있고. 예. 야 왜 이렇게 복잡하냐? 네? 디스코드 아 이거 성접 창단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 버튼 하나로 딸깍하면 돼야 되는데. 딸깍하면 돼야 되는데 미리 듣기를 하면은 이 창 위치 때문에 아 가려져 버려서.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해요 초반에 예, 좀 말이 많았죠. 자 이제 이번에는 애니 주제가 또 이렇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투표를 한번 올려볼게요. 커뮤니티에다가 디지몬 어드벤처 노래 뭐? 아, 또 애니 하실 거예요? 버터플라이. 애니 3부작 정도는 해줘야지. 지금 뭐 발라드 판에서 할 만한 노래가 있나? 천상이요. 천상현은 저 그 창섭씨인가? 왜 창섭씨가 창섭님이 이렇게 그 노래인데 그렇게 떴나? 지금 노래방 인기 차트 노래방 인기 차트 3등에 올라왔다. 아 그러면은 멜론 차트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가자 천상현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애니 주제가 한 여기까지 할게. 원래는 이제 버터플라이나 아니요 아까 뭐였더라? 버터플라이 활주. 활주랑 버터플라이 둘 중에 하나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애니 주제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예, 천상현이 나와버렸네. 예. 그 샤반 형이 헤어 했습니다. 유튜브 와서 보세요. 천상현 하고 나서 할 거 없으면 다시 활주 하라고. 그것도 괜찮겠다. 일단은 매 주마다 하는 게 내 목표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긴장을 조금 떨구기 위해서 담배를 한 대 피고 그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성접창단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성 보컬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예 많이 중요합니다. 자 오케이 everything everyone 우리의 꿈. 아 보채시는 분들 그러게요 많이 보채시네. 예? 팔보채를 드셨나?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할게요. 예. 미리 듣기 눌러주세요. 아 미리 듣기.